네, 1등 해볼게요. 25권을 활용한 우아형 프로젝트 오늘의 책입니다. Hello Beach. 이 책의 학습 목표는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우아형 레시피 단어 하이파이브. 먼저 책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해 숨바꼭질 놀이를 해볼까요? 손바닥을 종이에 대고 아이의 손 크기에 맞춰 모양을 그려주세요. 준아, 아까 아빠가 준이 친구들이랑 뭐라고 인사했지? Hello. Hello를 했었지. 반. 1, 2, 3, 4. Hello. Sun. Sun. Hello, Sun. Sun으로 해볼까? 이렇게 책에서 배운 영어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적어가면서 알파벳을 눈으로 익히며 말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기다가 붙일 건데 여기는 뭘 붙일까요? 이거. 올해는 손바닥 모양을 아이가 자주 닿는 장소에 붙여주세요. 준이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암호명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Hello, son! Hello, son! Hello, son! 와우! 정답! 장소와 순례를 바꿔가며 오늘 배운 단어들을 눈으로 익히며 말해보세요. 아, 정답! 우아형 레시피 인사놀이.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고 인사하기 놀이를 해볼까요?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각종 사물에 이름표를 적어서 붙여줍니다. 오케이, 테이블. 이 놀이를 통해 사물의 영어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물과 인사하기. 지금 시작해 보세요. Hello, 우아영. Hello, 아침 Hello, 데비. Hello, 데이브. 오케이. Hello, 주. 스콜라스틱 퍼스트 리틀 리더스 교재 25권을 활용한 우아형 프로젝트. 오늘의 두 번째 책은 ABC 알파벳 모양 키워드 공부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 두 번째는 핑크퐁 곤충 보요 Ants in my pants입니다. 영어 첫걸음 키즈랜드와 함께해요. 키즈랜드 엄마도 아이도에서는 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특별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We're really opening up the world to them when we teach them English because English is used all over the world. 대한민국 엄마들의 1등 고민 우리 아이 영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엄마들은 그래서 영어 유치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국제학교까지 준비하는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아, 저는 집에서 유튜브나 영어로 된 동화책 같은 거를 함께 보고 읽으면서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체된 느낌 같은 게 들더라고요. 시작하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서 실패를 경험해서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영어 공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엄마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다. Multimedia resources like audio and animations,
which will make that reading experience so much more beneficial and easier for the child. 실색이 반, 걱정도 고민도 더 이상은 no no. 볼레트리 키즈랜드 엄마도 아이도에서 새로운 엄마 표현의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을 함께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엄마이자 영어 교육 방송인 클로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영어 교육을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경험들을 오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려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키즈랜드 엄마도 아이도의 영어 선생님 세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머릿속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뇌 박사님이죠. 인지 과학 전문가 이슬기 박사님. 아이들의 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는 이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를 몸소 실천하셔서 두 아이의 영어를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엄마가 시작하고 아이가 끝내는 엄마표 영어 저자 김장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장은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도대체